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기진 비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18시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빨리 이제 영상을 하나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오늘의 영상은요, 네, 뭐 좀 엉뚱한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실험입니다. 실험. 일단 제가 멘티스가 19대가 있거든요. 근데 19대 중에 어디 있어 멘티스? 그 멘티스가 제가 지금 다 노강이에요. 앞전에 삭제를 해가지고 19대 중에 파츠가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티스 가지고 보통 우리가 코인을 써서 이제 5강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테카니가 코인도 지금 4,284코인 있거든요. 근데 보통 코인을 써서 5강을 가는데 코인을 안 써서 과연 몇 대 만에 5강까지 가지나 이걸 한번 실험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5강까지 가는데 차가 몇 대가 드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텐션은 제가 지금 18시간째 방송하고 있어서 좀 많이 텐션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일단 1강부터 가는 거예요. 1강. 자, 코인 없습니다. 2강. 오, 씨, 잠깐만. 야, 벌써? 2강. 어? 뭐야, 이거? 2강. 야, 잠깐만! 뭐야, 벌써부터. 2강. 몇 대 썼어요, 지금? 잠깐, 야, 나 지금 몇 대 썼어? 형들, 차 좀 세줘. 네 대? 오케이. 자, 이제 다섯 대 때 갑니다. 차 어차피 많으니까. 자, 다섯 대째. 다섯 대째 성공. 2강. 여섯 대째. 좋아. 일곱 대째. 예비. 여덟 대. 와. 백 대 쓰는 거 아니냐, 이거? 아홉 대. 어허. 이 코인 없이 확실히 빡세요. 10대. 11대. 와. 10대 상강이라고? 12대째 때 4강입니다. 맞죠? 이제 5강. 할 수 있을까? 13대. 쭉 돌려야겠죠. 14대. 15. 와, 빡센데 이거. 근데 차는 많으니까. 16. 붙일까 봐요. 17. 호호. 18. 최소 50대 써야 될 것 같은데. 부인진으로만. 19. 와. 20. 쭉쭉 쓰고 있습니다. 21. 22. 5강이 빡세다니까, 코인 없이. 지금 더군다나 내가 골드란 말이야, 그래도.
어, 팔아본 게 많다. 23. 자, 안 좋은 차도 섞을게요. 24. 이 안 좋은 차에서도 오감 붙거든요. 25. 26. 데뷔. 27. 267대로도 못 갔다고요. 진짜요? 엥? 그렇게 어려워? 28. 싫어요. 29. 일단 저는 그래도 골드이기 때문에 좀 잘 붙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30. 와. 아, 구두쇠가 아니고 지금 실험 영상 찍고 있어. 아, 구두쇠가 아니라 실험 영상 찍고 있어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요. 31. 32. 와. 33. 차 오지게 쓰고 있습니다. 34. 와, 언제 붙냐 이거 도대체. 붙긴 붙나. 35. 36. 37. 38. 와, 진짜 많네. 허허.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지우 엔진 아니므로 55대. 40. 41. 50대는 일단 가겠네요. 42. 43. 44. 와. 45. 50대 딱 붙으면 레전드다. 46. 차는 진짜 많죠. 47. 48. 49. 까마귀 소리 오지게 됐네. 50. 아, 50번이 붙어주지. 51. 와, 진짜 안 붙네. 52. 53. 와, 진짜 많다. 54. 55. 56. 57. 언제 붙어 이거? 도대체 언제 붙는 거야? 58. 나 씨 19시간만 붙여야겠다. 붙어라. 와. 59. 다시 올라가고 있어. 60. 60. 코인 썼으면 금방 되죠 근데.
지금 좀 이미 됐지. 61. 61. 와, 진짜 안 되긴 안 된다. 60. 다시 구인지로 가자. 62. 와, 진짜 안 붙는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63. 와. 64. 65. 그러니까 코인을 그래서 무조건 써야 돼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66. 코인 안 쓰는 게 안 붙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5건 많은데. 67. 무조건 그래서 코인이 중요해요. 이 차 진짜 많이 날려. 68. 69. 70. 71. 72. 진짜 안 붙는다. 와, 아세다. 와, 심각하네. 73. 와, 골파까지 썼는데 안 뜬다고? 74. 75. 골파 또 쓴 거 알아요. 76. 77. 할 게 못 되네. 78. 와. 오우, 쉣. 79. 재배할 확률. 지금 이제 1%라고. 80. 82. 와, 안 붙는다 얘들아. 100대 가겠다 이거 진짜. 83. 와, 노답이다. 84. 90대 될 것 같은데. 86. 와. 87. 와. 88. 누가 이기나 해보자. 89. 누가 이기나 해보자. 90. 와, 다시 밑으로 돼야 하는데. 91. 92. 셰프 안 됐습니다. 10%까지 썼다. 93. 와, 엄마. 94. 95.
야, 이거 붙긴 붙냐 이거. 이 정도면 안 붙는 것 같은데. 96 영하는 거 끝이 빠지지 그래. 골수를 따는데 자 97 클라스 있게 90을 넣어주고 98 99 와 진짜 안 된다 100 와 안 떴어 근데 이거 뜨긴 뜨냐? 101 102 와 103 안 뜨는데? 104 105 와 66 97 108 안 뜬다 109 111 112 누가 이기나 해보자 23 24 와 115 와 하하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5강 가실 때 뭘 해야 된다 무조건 10코인을 넣으세요 진짜로 와 지금 115대 만에 멘티스가 5강이 됐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차씨 조각 겁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무조건 5강을 만들 때는 뭘 해야 된다? 코인을 쌓아야 된다 4강에서는 5강 가려고 그냥 막 돌리다 보면 물론 운이 좋아서 빨리 뜰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거의 뭐 뜨기가 진짜 희박합니다 제가 지금 115대 썼나요? 6대 썼나요? 와 지금 9인진만 해도 제가 이거 와 실험하다가 이 차 다 갈릴 뻔했어 진짜 와 엄청난 위험합니다 진짜로 이거 보면 알겠네요 카트기어 조각 와 111개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레벨업 하실 때는 예 무조건 그냥 하는 것보다는 4강에서 5강 갈 때는 코인을 써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 본인의 등급 이거 보시면 골드가 나와있죠 저는 본인의 등급도 중요한데 저는 골드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보통 N이 많을 거예요 N이 일반 네 이게 못해도 한 뭐 플래티넘이나 VIP 가면요 진짜 강화도 좀 잘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골드다 보니까 뭐 아무튼 잘 안 됐던 것도 있지 않나 싶고요 강화하실 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차를 써보면서 강화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퇴근해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뿅 Let me hear you say, oh, oh.